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, 아버지. 이제 앉기도 하시고 다음 달이면 뛰어다니시겠다, 그치? 다 당신이 애쓴 덕이지. 응. 아유, 하던 대로 해. 도련님 앞이라고 자상한 척 하기는. 형 말이 맞아요. 형수님 공이 제일 커요. 오, 아버지가 인정하시네. 이 사람이 잘했어요, 아버지? 라이타. 라이타, 라이타. 아, 맞아요, 아버님. 저 똑똑하죠? 다들 편견을 깨야 한다니까요. 근데 아버지, 그 로마 모텔에 없었어요, 없었어? 응. 어쨌든. 어찌 됐어, 정건이? 아, 경찰서에 넘겼어요. 벌 받을 거예요, 아버님. 한 10년은 살겠지. 응. 무슨 20년은 살아야지. 그쵸, 도련님? 글쎄요. 그 잘못하면 1년도 안 살고 나올 수도 있어요. 뭐? 네? 처음부터 계산한 거겠지만 결정적인 건 다 계옥 씨 언니랑 그 친구라는 작자한테 시키고 자기는 교묘하게 빠져나갔더라고. 뭐? 뭐? 아, 그럼 그 공소영이랑 그 친구란 놈이 다 덮어쓰는 거야? 어이, 억울해 정말. 버서. 에? 버서. 버서요? 뭘 보세요, 아버지? 에? 아, 마귀. 마귀. 광대. 마귀? 마귀 광대? 버섯이요? 마귀 광대 버섯? 어? 근데 그게 뭐야? 마귀 광대 버섯, 미치광이 버섯, 환각 버섯의 종류. 환각 버섯? 그럼 마약 같은 거? 환청, 두통, 구토, 불안 등을 일으키는 독버섯으로. 정건이가 그걸 먹였다고요? 이제 알겠어. 처음부터 독버섯으로 아버지 심신을 미약하게 한 다음에 계옥 씨한테 성년 후견인 자격이 넘어가도록 한 거야.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자식한테 맨날 아버지 식사를 챙기라고 했으니. 어떡해.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.